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2012년 12월 19일, 바로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 날인 거 알고 계시죠? 투표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만큼 제대로 알고 행사해야 되는데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대통령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고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소 위치는 투표소 안내문이나 선관위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선거콜센터 139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투표소 갈 때 꼭 챙겨야 할 것, 바로 신분증이죠.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사진이 첨부되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여야 합니다. 자, 이제 투표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투표소에 들어서면 신분증을 제시한 후에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하시고요. 투표 용지를 받아서 기표소로 들어갑니다.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 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를 한 후에 투표지를 접습니다. 마지막으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 완료! 아, 여기서 잠깐! 요새 SNS를 통해서 투표 인증샷 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단순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투표소 안에서의 인증샷, 투표 용지를 찍어서 올리는 행위, 후보자 선거 벽보가 보이는 곳에서의 사진 촬영은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와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 제18대 대통령 선거 홍보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2012년 12월 19일, 우리 투표소에서 만나요. 깨끗한 선거,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